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게임. 오랜만에 네 찾아뵙게 되네요. 더 갭이라는 강렬하고 짧은 임팩트 있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자 품질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요. 프레임 레이트 12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네. 풀스크린으로 새로운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션 클리어까지 노 야 랄파 여기 화면에서 못 끼냐? 못 끼냐? 미션 어서 프리샷에 띄우는 건 가능하죠? 응 해주세요. 잠깐 소식 끄자. 아, 너무 시끄럽다.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면 아 이건 이 미션이야. 이건가? 아니죠. 네가 여기도 안 해놨네. 형이 지우신 거 같아. 난 지운 적 없어. 도전 미션 이거 미션인데 뭐지? 이거죠? 시작 미션 등록 아 등록은 형이 하는 거고 미션 어딨죠? 그때 뭐 눌러서 했었는데 찬찬히 하세요. 예, 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못생기면 500개 미션은 실패했네. 여기있다 이거구나. 여기 있다. 좋다. 오른쪽 위로 갈게요 그냥. 오른쪽이가 맞나? 형 캠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 다 오른쪽에 몰아넣잖아요. 왼쪽. 내 머리 위에다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채팅을 위로 치워버리고. 아니지. 자, 미션이 하나 걸렸습니다. 미션 내용은요? 미션 내용은 예, 놀라면서 엄마를 외치지 않으면 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포게임을 할 땐 좀 약간 심박 동기? 그거? 예, 하트비트를 좀 화면에다 띄워 갖고 할게요. 예. 그 장치가 있는데 제가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스타트. 오 차 안에서 차 내부네요. 수년 전 내 딸이 실종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고 난 어느새 잊게 되었다. 하지만 난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다. 딸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밤 나는 이 편지를 받았다. 아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하지만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요. 아버지한테 알려드릴게요. 전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보고 싶어요. I miss you. 하지만 절 찾지 마세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무언가가 날 이곳으로 오도록 끌고 온 느낌이었다. 이야, 요약 진짜 야무지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내 딸을 찾아야 한다. 좀 저예산 게임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서 딸을 딸에게 찾아갔는지는
예. 깔끔하게 요약해버렸네. 그냥 내 몸이 이끌었다 이거 아니야. 내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인가? 을씨년스럽다. 오, 그래픽 좋은데? 어디지?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리고 있다.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야? 달리기도 있어. 뭐야?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그래픽 괜찮은데요? 보통 F키나 E키 같은 거 누르면 후레쉬를 주는데 너무 어두워. 이곳은 막혀있다. 이 집인가? 이 집인가 보구만. 백열등이 켜져 있어요. 여기도 막혔네. 그러면 여기? 여기다.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오른쪽에 있었구만. 소리가 너무 큰데. 씨발 엄마를 안 내칠 수가 없겠는데 지금. 차고지가 있는 것 같고. 빨간 문. 왜 하필 빨간 문이야? 오케이, 불을 한번 켜봅시다. 불 켜졌네요. 실내에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겠죠? 분위기가 꽤나 을씨년스럽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35분. 씨발. 씨발! 씨발. 여기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요.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공포게임. 불을 한 번 또 싹 켜주고. 씨벌. 마우스 센스티브 조금만 낮출 수 없겠죠? 적용. 2층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 입구, 이렇게 있습니다. 아따마, 쓰발. 뭔 집이 이래. 아무도 없니? Who's that? Who's that? 화면 조정. 바로 TV 꺼주죠. 네. 누구야? What do you want from me? Can somebody anymore? 바로 불 켜주죠.
somebody anymore. 왓더 퍼킹 맨. 캔 썸바디 애니모어? 왓 두 유 원 프롬 미? 아 씨발 올라가야 돼 이거? 개 같네. 아 돌겠네 이거. 씨발! 삐삐삐삐! Somebody anymore? Anymore? 여자애가 두 명이 놀이터에서 있어요. 이 새끼 2층 올라가니까 동공 확장되는데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마우스도 손 안 대고 있는데 지 혼자서 그냥 거북목 했다가 교정했다가 개지랄을 떠네. 안 열리고요. 여긴 열리네요. 아 씨발. Can somebody anymore? Who's that? What the fuck? 화장실부터 들어가. 불 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니? 아따 마 씨발. 이거 분명히 뭐 있어. 이거 이게 침실이잖아. 우, 굿, 굿. 이제 모든 곳을 다 털었는데. 아, 뭐야? 씨발. 아무도 없어. 내 딸이 어디 있는 거야? 어? 뭔가 뻥 터리. 열렸다. Can somebody anymore? Wha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from me? 아 씨발. 뭐 없는 2층 다 뒤졌지. I got something to tell you. Hear my voice?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뭐야 다른 집인 건가? 엄마! 어! 미션! 와 어디! 아 씨발 꺼져. 미션 실패. 어, 1코 더 주신대요. 1코 더? 오케이 확인. 아 미치겠네.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Some. 오! 아 존나 무섭다 이거 씨발. 분위기로 너무 조심인데 이거. 아 딸 이거 보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아 씨발. 오! 여기서 분명히 서 있었단 말이야. 여길 열면 되나? 안 열리는데. 한 바퀴 더? 여기도 불 켜지네. 다시 2층 가야 되나? 아, 씨발, 짜증난다. 진짜 게임. 족같이 만들었네. 왜 불을 꺼놔! 누구야? 어, 뭔데? 뭔데, 씨발?
오, 침대 위로 올라와 버렸다. 오, 뭐야? 내 대가리. 오, 뭐지? 아, 씨발, 안 가. 개새끼야. 뭐야? 다시 불쾌하겠는데? 엄마! 아, 씨발! 아, 씨발 새끼. 아, 알아챘어야 되는데. 어, 죽어버릴 것 같아. 어, 이게 뭔가 밀실 공포 뭐 이런 건가? 누구야? 엄마! 아 씨발년아! 야 이 씹새끼야! 아 씨발 키워도 아니고 지랄이야 이 피엉시 같은 년이. 안 열려? 보통 이러면 열려야 되는데. 개새끼가 키워도 아니고 지랄이야. TV 왜 켜졌어? TV 꺼! 뭐야! 앉아! 아! 엄마! 뭔데? 아니 씨발. 아! 와. 깜빡깜빡거리잖아 이거. 가서 불 켜라는 거 아니야? 오지 마라잉. 안 켜져! 아하 씨발! 빼빼빼! 아 꺼져 씨발년아! 왜 지랄해! 너 내 딸 맞아? 아 왜 그래! 미친년아! 아... 와 이거 내려가야 돼? 마이 도터. 마이 도터. 뭔 소리야 미친. 열렸다 여기. 지하로 내려가네. 틈. 미로 잡겨 뭐야. 지랄을 하네 지랄을. 근데 이제 이런 연출 그만해야 돼. 어. 사일런트 힐 PT 이 연출 그만해야 돼 이제. 인디 개발자들이 그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항상 이런 연출을 하더라고. 사일런트 힐 PT. 그지? 알지? 아는 사람도 알 거야. 오겠지. 와. 시원하게 들어와. 들어와. 안 오네? 오지 마,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반전을 주는구만. 한 번 더 머가리 흔드나요? 뭐지 여긴? 한 바퀴 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 일로 갔으니까 일로 가보면 되겠지. 엄마! 오지마. 오지 마라 했다. 난 분명히 너에게 오지 마라고 얘기했다! 씨발아! 오지 마, 이 개새끼야! 어, 왜! 어, 존나 역겹네. 아니, 씨발. 뭐야, 이 게임. 오지 마, 개새끼야! 미쳤나봐, 미친년이. 저건 내 딸이 아니오. 내 딸은 이렇지 않소. 오지 마라잉. 나 얘기했어잉. 왜 오냐, 임마. 뭐야 여기? 설마 여기까지 오진 않지? 아니라고 해줘. 어? 음악? 야 이거 잘 저기 해야 된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엄마! 오지 말라니까. 야, 나 여기 출발한 곳이잖아. 야! 그래, 시원하게 들어와! 에? 뭘로?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왔었던 기억이 나네. 아, 그냥 부딪힐걸. 여기 막다른 길이구나. 막다른 길이네. 여기 왔었고 여기를 안 왔던 것 같은데. 맞네, 여기 안 왔었네. 저기서 멈춰섰지. 식탁. 티비를 다 켜? 어? 여기 새로운 여기서 탈출하는 거구만. 그러네, 여기 위로. 사운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문을 열어 제끼고 나가서. 어? 뭐야? 야, 진짜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시청자 형님들 뿔난다. 여기서 끝내지 마. 에이, 끝이 아니겠지. 뭐 차에 딱 탔는데 얘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지. 방금까지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말이야. 어? 이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닌가 봐. 아까 안 가봤던 곳을 한번 가봐야겠구만. 뒤로 돌아서. 어? 차도 안 타진다. 그렇다고 아침이 밝았는데. 어, 다시 열어지네. 어, 새로운 빨간 문. 역시. 어? 뭐지? 어? 안녕? 찾았구나. 결국 비가 그쳤네요. 자, 오늘 해본 게임 The Gap. 오, 엔딩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2,500원, 3,000원이었나? 3,000원에 이 정도 게임이면 혜자지. 개발자 입장에 생각을 해봐. 인디 개발자 아니야.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개발자로 거듭날 수도 있겠죠. 아빠는 여기 와서는 안 됐어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와줘서 기뻐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나요? 에반데요. 뭐하노? 탐험 모드? 그냥 맵 구경하는 그런 용도로 쓰나봐. 자유 탐험 모드라는 건. 근데 짧고 아주 강렬했어. 요즘 나오는 인디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공포게임들이 진짜 사일런트 힐, PT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만드네. 그 게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공포의 도가니였지. 지금은 그 게임 개발 중지돼가지고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만든 그 게임 있잖아, 사일런트 힐 PT.